오늘장 공약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 그리고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하채기 대표님의 대한유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 좀 손절가를 터치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전략 점검해 주시죠. 네, 주가가 좀 흐름이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유전을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지분을 좀 부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보였는데 그때 이제 장중이 잠깐 이제 움직였던 거고 다시 또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오늘 또 상승세 흐름이 잘 나오면서 뭐 이평선 위에 잘 올려놓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신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15,000원 그대로 설정해서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유팜 잠시 일시적인 그런 추세 흐름에 지금 낙폭을 키우긴 했지만 또 반등 흐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매수가 유지해보자라고 함께 전략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우 과장님,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브리핑 드릴 종목은 반도체 장비 회사인 원익 ITS입니다. 원익그룹 계열사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솔라 장비 제조 사업 부문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삼성전자의 PECVD, 플리즈마 화학기상 증착 장비랑 드라이에터 등을 핵심 장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21년도에도 실적 면에서 전년비 성장이 나타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라 준비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21년도 4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 부진이 있었고요. 연말에는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적자 전환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21년 누적 실적은 전년 대비 강하게 성장해주면서 매출액이 13%, 영업이익 16%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예상 컨센서스 대비보다는 일부 줄어든 모습에 실망감은 조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가도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또 최근에는 뭐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P2 잔여분 그리고 P3 초기 투자 수혜를 받으면서 수주 잔고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투자 법안 통과를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 강한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만 지나면 1분기가 또 마무리되면서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4분기 적자에서 1분기 흑자 전환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3분기 이후부터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발표할 예정으로 연간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한 해이네요. 그렇게 지금 통화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시장의 조정 속에서 올 한 해 강할 섹터 중 하나인 반도체 섹터에서 확실한 실적 전망이 나아주는 기업을 공략을 해야겠는데요. 지난 4분기 적자 전환으로 최악의 실적 시기를 반영하면서 지나가고 있고 올 1분기부터는 재차 흑자 전환 후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진행될 예정이라 타이밍은 좋은 듯하네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장 긍정적인 전망 상황과 하반기 반도체 장비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장비 업종 탑픽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인화 시장 상황에서 사망의 꽃이 되어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네요.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라면 올 한 해 꼭 원익 IPS 디테일하게 체크하시면서 손실 방어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 3만 4천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하채기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떤 종목 공략하시겠습니까?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계열의 태양광 업체로서 태양광 모듈을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태양광 모듈 쪽의 판매가 매출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했는데 이거를 좀 사업을 살짝 또 이제 변화를 좀 주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인버터라든가 ESS 관련해가지고 또 판매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발전소 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서비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그 공급 불안이 심화가 되면서 신재생이죠.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쪽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신재생 쪽에 관련된 사업이 오히려 좀 당겨지는, 앞당겨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 스마트 팩토리를 좀 완공을 해가지고 총 6.35 기가와트의 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시장에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해서 뭐 신축 아파트 쪽에서 5% 또 구축 아파트 중에서 한 2%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보면은 1월 달이었죠. 28일 이후에 아마 이런 계획들이 좀 잡혀가지고 설치를 좀 하고 하거나 또 계획이 잡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S 관련해가지고 판매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ESS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오다가 지난 1월 달에 한번 살짝 올라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주가의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월 달에 주가가 한번 1월 18일이었죠. 급등을 하고 나서 좀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서 추세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왔다. 그래서 거래량도 터지고 주가가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고 또 이평선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120선까지 해서 어제 돌파를 하는 안착까지 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에 대한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숨고르기가 끝나고 나면은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은 위쪽으로 열면서 상승은 열려 있고 하방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짝 눌렸을 때의 매수가를 대응을 하면서 23,000원 매수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는 32,500원, 손절은 2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